뭔 죄를 졌길래 이 흑산도까지 오실까? 이 양반은 말이여 대역죄인인디.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. 선생님! 겁나해 고맙소. 아, 뜻간 거 말해.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.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. 나가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걱정하라. 내 공부 시간이야 이놈아. 정대야! 저건 장동원 니 눈꾼인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지라. 철모고 어떠냐? 마이크도 잡았다. 미역말도 세금, 김말도 세금, 짜잘한 것까지 다 세금을 매겨온 게 어떻게 선거예요?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요, 그 성을 따르는 것이 도라 했는디. 왜 놈이 이래 나서서 니가 안돼요. 아이고 회사가 멋지게 살라고요.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.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.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. 임금 품에 들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. 너 같은 놈 때문에 네가 말한 성냥이 어머냥 욕구리 된 거야 이놈아. 선상님, 선상님께 어보는 뭡니까?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놈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.